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살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오른쪽 다리 빼서 쳐준 다음에 원투기다가 쓰리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어줄 건데 손이 왼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에 손바닥 맞춰보게 세워서 준비해 줍니다. 자 기다렸다가 원투 쓰리 포에 다시 맞춰보게 이번엔 손등이 위아래로 갈 수 있게 고개도 같이 딱딱 한번 해줄 거예요. 원투 쓰리 포 그다음에 파이브에 손을 이렇게 둥글게 바깥쪽으로 눈을 보내면서 포인트 주고 세븐닛에 오른발 나오면서 포인트 턱 한번 쓸어줄게요. 원영님이 이제 윙크를 하시더라고요. 자 처음부터 가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닛 하면 놀랍게도 전주가 벌써 끝납니다. 자, 이 다음에 원 하고 내리는 느낌을 가져오면서 얼굴 앞으로 가져온 다음에 투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깠다. 그 다음에 쓰리 가슴 앞에 호 오른쪽 뒤로 역시나 어깨를 돌려주세요. 자, 허리손을 할 거예요. 이때 어깨 돌린 다음에 양손을 탁 가져온 다음에 까딱 하고 엉덩이를 외동하면서 살짝 이동해줍니다. 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감아오면서 왼손을 좀 더 위에 이렇게 해주세요. 몸을 살짝 따라가면서 잡아주고 오른손 왼손 이렇게 물결 치면서 들 거예요. 이때 오른발 펴면서 물결 물결 노후과 동시에 땅땅 가슴 앞에 손 놓고 쿵엔 하면서 이렇게 손목 먼저 꺾어서 지금 자세 체크 한번 해주세요. 왼쪽 다리는 펴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구부러져서 기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목만 누르고 누르고 하면서 머리 위에 들게요. 누르고 누르고 그 다음에 가물면서 돌려주세요. 손을 바깥쪽으로 쓰리 고 엔 하는 포인트 줄 거예요. 이때 발은 약간 장발 나나나나 움직이면서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엔, 세븐, 엔 원, 엔, 투, 엔, 쓰리, 포 돌려서 본 다음에 카운터도 맞춰주시고요. 자, 본 다음에 손에 주먹 쥐고 원, 엔, 투 하면서 오른쪽 쫙 뻗었다가 가져와서 엔 하고 올라오는 포인트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쪽 또 쭉 뻗어주세요. 이때 몸 살짝 대각선 가져와서 엔 한번 다시 올라왔다가 파이브, 식 하면서 이게 커플하는데 우리는 혼자야 되니까 왼발 오른발 올리고요. 손을 위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오른쪽 다리 밴딩하면서 쭉엔 하면서 쭉 한 번에 모아줄게요. 자 뚜루룩 내려와서 쿵 뒤에 한번 짚은 다음에 골반이랑 다리 같이 늘리고 다시 놓고 앞으로 포인트를 가슴을 이렇게 쓰면서 쿵셋엔넷 다시 장발로 자리 잡기. 여기는 카운트가 어떻게 되냐면 원앤투앤쓰 5, 6, 7, 8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벌써 한 달간 끝났습니다. 여기를 파트 1이라고 할게요. 파트 1 부분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세 1, 2, 3, 4, 5, 6, 7, 8 와서
머리를 이렇게 약간 넘기듯이 탁탁 들어줄 건데, 업 했다가 쿵쿵 하면서 두 번 떨어질게요. 네. 발 옆에 놔주고 쭉 늘리면서 엉덩이를 같이 쭉 올렸다가 다시 놓고 엠 하면서 우리 딱 서면서 S자가 될 거예요. 딱 만들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올랐다가 왼쪽 올라오고 다시 쭉 늘리고 셋, 넷 해줄 건데 손이 왼손 위로 오른손 아래. 자, 이때 오른 다리도 같이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엠 다음에 늘리고 늘린 다음에 잡아주고 푼 다음에 우리가 X자를 한번 그려줄 건데 X자를 이렇게 포인트를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 몸은 자유롭게 느낌만 하나 둘 줄게요. 하나 둘 준 다음에 사랑일 거야 하다가 이때 되게 커플한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혼자 해야 되니까 하트 한번 팔꿈치로 이렇게 부딪혀서 잡아주시고 포인트 한번 줄게요. 딴 이렇게 좋아요. 자 다시 and one and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오겠습니다. 자 온 다음에는 왼발 만나면서 손이 딴딴 두 번 가슴 쳐줄 거예요. 원에 그다음에 왼팔 쭉 뻗으면서 몸 살짝 기울어졌다가 아래로 양손 같이 잡아주고 왼발 따라 당기면서 손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 줄게요. 콩콩 밀고 와서 당기면서 오른발을 딱 찍으면서 뒤꿈치 딱 찍었어요. 다시 우리 약간 그 손 맞는 상태에서 하나 둘 하면서 까딱 한번 보내줄 거예요. 까딱 거기서 같이 그 다음에 오른발을 딱 찍으면서 무릎 밴딩 걸고 손을 훅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무릎을 인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손을 까딱 까딱 이때 손가락을 지금 중지를 뺨에다가 댄 상태에서 까딱 해줬어요.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무릎 인할 때는 검지로 하나 둘 두 번 박자 두 번 해준 다음에 아니야 한번 해줄게요. 이때도 포인트 아니야. 자 여기 1 and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까지요. 시작. 1 and 2 3 4 and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자, 여러분, 그러면 벌써 훈련법까지 다 배우신 건데요. 여기까지 카드 조금 더 빠르게 해서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and 7, 8 1, and 2, and 3, 4, 8 5, 6, 7, 8 back 1, and 2, 3, 4, 5, 6, 7, 8 and 1, and 2, and 3, 4, 5, 6, 7, 8 and 1, and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and 2, and 3, 4, and 5, 6, 7, 8 1, 2, 3, 4 까지 온 다음에 자 이제 후렴부분 나갈게요. What's after like? 이 부분에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훅 빼면서 손으로 약간 왕관손가락 해줄 거고요. 오른손을 당겨줄 거예요. 이때 오른쪽 골반과 같이 쿵 따라갈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포인트 머리가 땅 이렇게 젖혀지듯이 따라간 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로 옮겨줄 거예요. 그때 머리 고정
빰엔 팔을 몸이 약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온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먼저 접어요. 팔꿈치 구부리지 마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말아보면서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을 때 팔꿈치로 들어와서 쿵 하면서 내가 뭔가 찌르는 느낌으로 몸을 훅 하고 빼줄 거예요. 따라와서 훅 고개도 바꿔주면서 몸을 뒤로 한번 컨트랙션 하면서 따라나랑 훅 빠진 다음에 손을 오른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앞으로 뻗어줄게요. 이때 발도 훅 몸이 훅 빠졌다. 하나, 둘 하면서 오른발 앞에 나올 수 있게. 여기서 뚜루루루 훅 돌리면서 발을 뻗어주세요. 이때 고개가 훅 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졌잖아요. 돌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탁 마지막에 잡아줄 수 있게 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골반을 아래로 내리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살랑살랑 하면서 하나, 둘, 셋한 다음에 네 번째 올라갈 때 고개랑 팔을 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오른손 위치 체크하고 하나, 둘, 셋온 다음에 네, 하면서 오른발 있는 쪽으로 팔을 보냈다가 내리는 것까지. 다시 와, 아스, 에, 터에 왔다가 라이 올라서 유, 후세 번째 한 다음에 네 번째 둘, 셋, 넷까지. 자,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설명 돌려보면서 거울 보면서 연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왼쪽 다리 꺾고 모이면서 L 하는 포인트 오른손으로 주세요. 이때 앉는 건 아니지만 하나 꼭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밴딩될 수 있게 하나 둘 왔다가 셋에 오른발 나가면서 아니야 다음 분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가사가 하나 둘 올리고 옆으로 서주고 L 온 다음에 왼발 나가면서 오 하는 포인트 가져오는 것까지. 그 다음에 탁탁 하고 손을 밖으로 안으로 해줄 건데 다리가 나가다 스텝 한번 밟아주시고 엥 돌아보면서 이 손을 바깥쪽으로 굴리면서 넘겨줘요. 눈도 마치 쭉 밀었다가 엥까지 돌아오는 거. 누웠다가 딱 서는 것까지. 자, 다시 가볼게요. 가만 온 다음에 하나, 둘, 세번 갖고 올려서 하나, 둘, 세 번까지 꼭 와서 하나, L 보내고 돌아와서 O 가져온 다음에 한딱 스텝 N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카운트 천천히 가면 5 and 6 and 7 8 and 1 2 3 4 and 5 7, 8 1, 2, 3, 4, 5, 6, 7, 8 and 1. 온 다음에 2 하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손은 이렇게 나갈 거고요. 2, 3, 4 역시나 세 번 딱 하나, 둘, 셋한 다음에 네 하면서 골반이랑 팔을 같이 포인트 줬다가 반대로 줄또세번 찍은 다음에 네 하고 발 모아줄 건데 이때 손가락 이거 안 해보신 분들 진짜 헷갈리거든요. 계속 약간 익숙하게 연습하셔야 되는데 왼손은 L, 오른손은 A겠죠? 네, 이렇게 검지를 들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렇게 약간 C 모양처럼 만들어줄게요. 셋, 넷. 온 다음에 골반은 하나, 둘, 셋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때 셋, 넷 모았다가 오른손이 먼저 가요. 동그랗게 갔다가 앞으로 쭉 뻗어줄 건데 이때 검지로 바꿔주고 이쪽 손을 이번에는 아까 그 손가락 해주는 거예요. 왔다 밀면서 양손 밀면서 그다음에 다시 당기면서 돌아와서 다리 모아줄게요. 이때는 자리 잡는 거라서 뭐 어느 방향으로 모으든 상관없습니다. 자, 모은 다음에 아까 했던 거 당기고 다시 갔다가 F 터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웹사를 찍으면서 like 하면서 늘려주거든. like 턱에 이렇게 쓰면서 천천히. 자, 이러면 일단 후렴이 끝났고 이제 간주로 넘어가는데 여기까지 카운트 천천히 중간 부분부터 자, 앞으로 나오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도미노
like 하면서 손을 이렇게 머리를 쓸어서 감아줬어요. 골반 살짝 따라내요. 저는 이제 1절만 하는 버전이라서 이렇게 끝이라고요. 원래는 2절 안 보시면 될 겁니다. 천천히 카운트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와, 아스, 에, 파, 라이. 그, 돌아오기.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주 부분. 간주 부분은 조금만, 조금만 속도 붙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와, 아스, 에, 파, 라이. 2, 3, 4, 5, 6, 7, 8, and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저는 이게 엔딩, 곡의 엔딩 포즈를 이제 1절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1절 안무를 지금 다 뺀 건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속도 붙여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튜토리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음악이 조금씩 갤럭별로 맞춰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카운트 같이 해보고 전체적으로 안무 맞춰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처음부터입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and 7, 8 1, 2, and 3, 4, and 5, 6, 7, 8 1, and 2, 3, 4, 5, 6, 7, 8 1, 2, and 3, 4, 5, 6, 7, 8 One and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and 6, 7, 8 1, 2, 3, 4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주 속전속결로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대충 리듬을 아시는